서류현 씨는 박진영 PD님을 고릴라로 생각한다고. 이번 기회로 말씀하신 그 고릴라, 그 박진영 PD님께 한마디 살짝 부탁드릴게요. 아, 팬님 정말 이번 파티였구나. 정말 최고세요, 정말. 이런 무서운 책이 왜 여기 있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대박이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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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아직도 MX로 보이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무서워한다. 와우. 히어로. 무서워한다. 와우. 동네스타 K.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를. 리더부터해서 이제 이렇게. 네. 네,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엠믹스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오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믹스 설윤입니다. 부모님 안녕하세요. 엠믹스 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믹스 막내 규진입니다. 동스케에서 JYP 선배들이 와가지고 좀 많이 혼났는데 좀 보셨어요? 혼나. 타타 털렸어요. 빤스 이슈. 맞아요. 네, 누구는 뭐 코 파는 거 이슈가 이렇게 있었는데 감당이 되시나요? 저희는 이제 걸그룹 중에서 조금 그런 거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어디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 까지 물어봤을 건데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K&Call Fighter, MX K 프로필. 오, 진짜 파이터들이네. 네네네. 앵콜 무대까지 진짜 무대인 앵콜 파이터. 맞다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는 거죠. 좋습니다. 맞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맞대요. KJYP 막내딸, 여돌 맛집 JYP의 JYP. 막내딸, 원더걸스 미세이 트와이스 이지를 잇는 JYP 막내딸 맞죠? 네. 막내딸이면 예쁨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되게 초대를 해주셔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약간 저번에 왔던 어떤 스키지라는 분들이 본인들만 유일하게 뭐 초대받은 느낌처럼 회사에 대우 뭐 달라진 점. 원래는 식사 대접해 주신다고 하고서 항상 그 회삿밥 피디님 댁을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우창빈 입만 열면 아주 모두가 초대를 받았던 거구나. 이제 개인 프로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 앵콜 파이터 회원 K 프로필. K 도파민 중독,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한 님 중독.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가지고 운전해도 되는 겁니다. 기진이랑 눈 마주 맨날 이래요. 저 맘에 안 들죠. 민준동에 대해서 이제 혜원 씨를 본 팬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현생을 살아라 혜원아. 인터넷 좀... 세상이 복잡해. 복잡 싫어. 이제는 좀 복잡해져가지고. 네, 근데 혜원 씨는 본업보다 수치로 더 유명하던데. 맞아요. 슬퍼요. 아니죠. 여기 있던 분들이 와가지고 역시 할 수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심지어 팬튜브 구독자가 17만 명. 와우. 제가 진짜 그분한테 밥 사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이 팬분이 진짜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맞아요. 편집을 딱 잘해주세요. 맞아요. 계정명을 아세요? 또 외원. 저를 몰라도 또 회원을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쵸. 경로가 다 다르니까. 저한테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길 가다가 또 회원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분으로 저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K 쾌녀, 미친 외모와 그러지 못한 행동.
평소에 말투와 행동이 쾌녀 그 자체던데요? 맞아, 장군님이세요. 아, 장군이요. 설장군. 어, 아 왜냐면 여기 보면은 딱 동굴 저음으로 뭐야? 진짜요? 네. 어, 진짜요? 그런 게 있어서 혹시 보여줄 수가 있는지. 아, 물론이죠.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네. 네, 하나 봐. 오, 오, 멋있네. 서윤이 초딩 때 입은 티셔츠 아직도 입고 댕김. 이 애착 티셔츠 언제 주셔주실 건가요? 아, 근데 이게 자주 입는 옷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근데 회색이에요. 그치, 큰일 나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벌써 맞는 걸 오픈한 것 같은데. K&Co 파이터 베이. 와! K&A 프로필. 내 차례다! K 노림수. 본업보다 개그캐를 더 챙기는 중.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를 아이돌 되고 나서 풀고 있는 중. 아, 아니 근데 아 이런. 냅다. 이런. 베이 씨는 같은 회사 선배를 디스한 oh 건데요. 아, 스키즈도 불고. 와, 베이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아. 손절. 오 마이 갓. 와. 그렇게 안 봤는데요. 왜 싫어하는 거죠? 젤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스탱틸즈라는 젤리가 있어요. 아, 이름이? 네. 아, 네. 근데 그걸 제가 실수로 보내고 보니까 스키즈는 불. 아, 근데 이것도 어쨌든 뭐 일부러 노린 거죠? 왜냐면 아니에요! 범을 보내기 전에 팝업창이 세 번이나 뜬다던데. 맞아. 맞아. 맞아, 이게 그러니까 보내고 누르고 확인 한 번 더 누르고 마지막 확인 한 번 더 했어요. 어떻게든 뭐 이해했습니다. 예. 아. 회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시죠? 그럼 다음 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규진 K 프로필. K 요즘 애들. 규진이는 찐이에요. MZ를 넘어선 요즘 애들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즘 이게 제일 유행하는 셀카법 아니에요? 두 번째 그 거울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는 하는데 그러면은 요즘 애들밖에 규진 씨도 챌린지 장인이라고. 야! 어떤 거를 좀? 요즘에는 스키즈 괜찮습니다. 최근에는 스키즈 선배님의 특을 같이 스타일을 쳤었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시원하게 좀 몇 개 좀 보여주고 좀 마무리할까요? 좋아요. 음악 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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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호예요. 이건 진짜 방금. 방금 진짜 호예요. 저도요. 완전 호. 이제 K 프로필 마치고 본격적인 에피소드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토 애토. 아 근데 엠믹스가 보통 특이한 그룹이 아니에요. 뭐라는지 규진 씨 요즘 애들답게 무대에서 욕부터 박으시더라고요. 이건 해명해. 진짜 해명할 필요가 있어.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준내 따끔한 겁니다. 아. 준내 따끔할 겁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탱크라는 곡에 시작합니다. 에이. 처음엔 따끔할 겁니다. 원래 처음에요. 아 정말을 그렇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아 바꾼 게 아니라. 뭐야? 나 F. 이거 오해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머리를 돌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발음이 처음에 따끔할 겁니다. 아, 본인도 심각성을 느꼈는지 직접 서서 이렇게 해명을 하시네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오해하지 말아두세요. 네네네. 오해예요, 오해. 오해 금지. 네네네. 다음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아, 무섭다. 이제 좀 무섭다. 이제 무서워지겠네요. 오해요, 오해하지. 지금. 예상하고 왔어야지. 속았어. 아무튼 감당을 또 하시고요. 일단은 이 질문이 뭐냐면 이거는 데뷔 2년 만에 처음으로 박찬영 PD님이
자사 작곡을 하셨다고? 맞아요, 처음이에요. 이번에 또 녹음도 도와주시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서준 씨는 박진영 PD님을 고릴라로 생각한다고. 와우! 야, 이 친구들. 빠르다, 빨라. 와, 지워, 저거 지워. 이거 지워, 이거 지워. 이거 지워, 지워. 본인이 아 이게 진 것 같아 있는데 고릴라는 몸이 좋아요. 아 그리고 팔다리도 길고 얼마나 몸이 그러면 일단 박진영 PD님은 사람이 아닌 거죠? 아니죠 이게 아, 아니긴 해 아니긴 해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왜 곰도 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모해화 모해화 그러면 이번 기회로 말씀하신 그 고릴라 아니 그 박진영 PD님께 한마디 살짝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나 숨쉬기가 있어. 너는 큰일 났다. 아 PD님 정말 이번 파티가 큰일 어 정말 최고세요 정말. 뭘 그래요. 오해가 풀리길 바랄게요. 친구들 들어와요. 네. 아 근데 혜원 씨는 조회수 1위 영상을 보니까 숨을 잘 참으시더라고요. 숨 참으면 나랑 사귀다. 네, 네, 네. 숨 쉬면 나랑 사귀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혜원 형도 좋은 것 같던데 한업 챌린지 해보는 건 어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노래 쪽에서 그렇게 호흡이 긴 편 아니어가지고 아,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태연님의 What Do I Call You? 와우. 그걸로 한업 챌린지 진행해보겠습니다. 1, 2, 3. 날 데리러 내게 기대 생각해 궁금해 적당한 거리란 건 뭘까 Cause this is a natural 널 매일 보 이거까지 가는 건가요? 아, 아니 근데 진짜 라이브 잘한다니까요? 맞아요. 퀸이세요. 내가 혜원보다 잘할 수 있다. 혜원 이기기 빠밤. 아 뿌듯한 표정. 아 이 표정 프로예요? 아무도 있으신가요? 이길 사람? 제가 태연 선배님의 열렬한 팬으로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5, 6, 7. 날 데리러 내게 기대 생각해 궁금해 적당한 거리란 건 뭘까 Cause this is a natural 널 매일 보는 거 잘하는데? 어렵다. 아, 잘하는데? 길리가 이겼다! 귀여워! 여기 안에서 또 혜원 씨와 베이 씨가 또 이렇게 개그캐를 또 당당을 하잖아요. 개그! 강요 훈련사 따라하는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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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문재경 역할, 그럼 훈련사 역할을 할게요. 네. 계속 해주셔야 돼, 민망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와 주세요. 보호자님. 나단이가 원래 저렇게 쳤지. 네, 평소에도 저렇게 쳤습니다. 나단이는 지금 보호자님을 보면서 왜 우리 집에 왔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련 씨가 엔믹스에서 유일하게 MBTI I인가요? 처음에는 유일하게 I였는데 이제 멤버들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원래 ESTP였다가 ISTP가 되었어요. 오, 어째서요? 찌들었나 보죠? 아, 소련 씨한테 그런가? 아,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E인 적도 없었어요? 네, 저는 I가 97%입니다. 와, 멤버들이 좀 하이텐션이잖아요. 머리 치잡고 말리고 싶은 순간이 많았죠? 그쵸. 서린 씨도 그쵸. 많았고. 지긋지긋해. 아니 서린 씨 왜 그래? 서린 언니 지금 머리가 잠깐만요. 제가 이걸 실제로 쓰는데 엉킨 머리도 안 아파요. 잠깐만요. 야 잠깐만 머릿결이 너무 찰랑거리는 것 같은데? 비단이죠 비단. 대박인데? 그래서 전 이걸 스케줄할 때 꼭 들고 다녀요. 아 잠깐만요. 아니 혜원 씨 보세요. 머리가 쭉쭉 잘 빗기는 걸 보니까 이번 신곡도 슬슬 잘 풀리겠는데요? 오!
윙! 저도 빗어봐도 될까요? 네! 와, 잠깐만. 저도 머리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차분해졌어. 훨씬 젠틀해. 이거 맞나요? 또 이제 우리 PPL하는 것도 마음껏 또 도와주셨으니까 네. 이번에 또 신곡 홍보 마음껏 하게 저희가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타이틀곡 파티 어 클락. 아, 파티 어 클락. 네, 파티 어 클락은요 투스텝 게러지 팝으로 아주 신나는 장르 곡이고요. 저희 엠믹스만의 청량한 음색을 아주 속속들이 담은 그런 여름 곡입니다. 오, 깔끔한데요? 와, 광고. 이번에 뮤비 찍으면서 뭐 비하인드 스토리 없었어요? 왜요? 저희가 제주도에 가서 촬영을 갔는데 맞아요. 촬영 날에 비가 엄청 쏟아진 거예요. 촬영 날이 뒤로 밀렸어요. 아. 전날에 비가 쏟아졌어. 근데 여긴 흙밭이야. 오 마이 갓. 축축해. 소들이 살고 나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이게 똥인지 흙인지 분간이 안 돼. 똥이 정말 진짜 많아요. 그러면 향기도 났겠네. 많이 났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 이제 비닐 신발 이렇게 쓰고 질퍽질퍽거리는 거. 그러면 숫동의 어떤 향기를 맡으면서 표정 연기를 한 거예요? 맡으면서 아까 그 리파로 비트 비꼼. 진짜 프로다. 저희가 아이돌입니다. 저희가 아 네. 진짜. 아 심지어 베이가 거기 눈시. 맞아 맞아. 이게 근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 제가 여태까지 찍었던 뮤비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땠어요? 네. 소똥 밭에 일단 누웠어요. 네. 벌레가 정말 많았거든요. 맞아, 맞아. 가만히 누워있어야 했어요. 일어날 때까지. 맞아. 이렇게 일어나시냐거든요. 롤을 하기 전까지 계속 누워있어야 했거든요. 가만히 있잖아요.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옆에 소똥밭이라 옆에서 파리 소리가 계속. 맞아. 그리고 온갖 곤충들이 다 모여드는데 맞아. 옆에는 또 소가 이렇게. 맞아, 맞아. 저쪽에 대대 파 지켜보고 있어. 물 젖어 있고. 근데 소가 진짜 커. 이만하네, 진짜. 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고생하신 만큼 엄청난 마스터피스가 나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비행기 일정까지 바꾸고 너무 간절하게 오고 싶어했던 동네 스타 K 마친 소감 한번 듣고 싶어요. 일단 혜원 씨부터. 저희 선배님들께서 나오신 걸 다 봐서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네! 이해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서윤 씨도?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다가 가는 것 같아요. 오! 동네 스타 K 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베이스도 들을 수 있을까요? 꿈꿔왔던 동네 스타 K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신다면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엠믹스와 스키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네, 스키즈 호! 스키즈 완전 호입니다. 우리 규진 씨도 들어볼게요. 동스키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즐기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오늘 저희 때문에 또 베이스도 그렇고 뭐 특별히 뭐 서윤 씨도 그렇고 네, 많이 스트레스가 쌓였을 것 같은데 어떤 곡으로 이 스트레스를 푸실 예정이신지? 아무래도 이번에 저희의 새로운 곡인 파티 어 클락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희 파티 조인 하실래요? 아, 조인 괜찮아요. 오케이. 함께 좋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렛츠고 하고 마무리할게요. 렛츠고! 하나, 둘, 셋, 렛츠고! 스트레스를 노래하라, 동네 스타 K! 끝이 없는 밤 Mix it up, go! Come on over right now, come on over right now Party's not a party without you Hurry up, join the party Waiting for you right now, waiting for you right now 어색한데 방금을 꽉 우릴 You know that Beep, beep, jingling, jingling Keep, keep, mingling, mingling You are my answer tonight Don't stop Beep, beep, jingling, jingling Keep, keep I'll be your answer tonight. Don't stop.
다들 모여들어 이건 party invitation 머리 위로 흩날리는 confetti get ready celebration 샤키라 parade 우리의 walking down dream of the new 거들어와 노소리에 feel it so true 숲속에 다 별가루를 뿌려도 가볼게 닿지 못할 달의 스테이션 hey! show your face ID hey! eye to eye with me hey! it's a love baby swipe up let's go come on over right now come on over right now this party's not a party without you hurry up to the party waiting for you right now waiting for you right now 마법에 걸린 밤 꿈을 꿔 우린 you know that beam beam jingling jingling keep keep mingling mingling you are my guest of tonight don't stop beam beam jingling jingling keep keep mingling mingling I'll be your best friend tonight it's party time 부를게요 나는 가만 열어봐 it's party time 너의 잠을 훔쳐 떠나 we go far 한 여름밤 숲속에 이야기를 만들어봐 right here just you and I cause with you it's a party it's a party every time I know next to me so now it's a party tonight it's a party Yeah, 제가 앵콜 하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유나 씨는 왼쪽 얼굴만 고집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오른쪽 얼굴이 예쁜 편이라서 그래서 가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명 슬리퍼 탁구! 나를 돌아봐도 너의 곁에는 내가 없지만 왼쪽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러게 누가 스포츠를 하는데 춤을!